그런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나오는 걸 목격했어요. 남편이 내게서 멀어질 때 남편한테만 잘못이 있을까? 남편한테만 잘못이 있을까? 아니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콘텐츠 라디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사연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이희민 씨. 남편이 여자 직장 동료와 항상 같이 퇴근을 해요. 항상 퇴근길에 자신과 통화를 하며 집에 오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항상 하던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오길래 뭔가 이상해서 남편 직장 앞에서 기다렸다.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나오는 걸 목격했어요. 너무 놀래. 그 당시에는 아무 말 못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새로 들어온 신입 여직원이 집이 같은 방향이라 항상 데려다 준다는 남편. 제가 괜히 민감한 것일까요? 우리 희민 씨, 이거 가명입니다, 여러분. 예민한 거 있습니다. 자, 내가 얘기를 해줄게, 희민 씨. 왜냐, 3월 삼진날에 태어나신 분은 어때요? 인동살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또 감수성이 발달해 있어. 그것이 인동살이고 촉이 뛰어나잖아. 식스센스, 우리가 말하는 feel, 촉. 굉장히 좋지. 당신의 느낌이 맛을 확률이 90%입니다. 남편이 내게서 멀어질 때 남편한테만 잘못이 있을까? 남편한테만 잘못이 있을까? 아니야. 내가 좀더 뜨겁고 좀더 섬세하고 좀더 배려를 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 때 사랑은 움직이는 거래잖아.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 자, 이 인동살이 발달해 있는 과정에서 올해 양띠들의 운이 대운과 흉운이 겹쳐 있단 말이야.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지. 그 중에 희민이야. 우리 희민이는 인연법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인연법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 나랑 가까이에 있던 사람, 나랑 멀리에 있던 사람, 나랑 대립이었던 사람, 그 인연법의 관계가 다 갈아엎어지는 시기가 맞아. 그런데 예민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우리 남편이 모텔에 가거나 어떤 불륜의 현장을 보지는 않았어. 단순히 그 카커플처럼 내린 거야. 그냥 차에서 내렸다. 근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않느냐? 옛날 같으면 전화를 해서 가민이 콩인이 얘기했어야 정상인데. 남자의 심리라는 건 내가 유부남이어도 내 옆에 젊고 예쁜 여자가 있으면 신사가 돼. 왜? 그냥 본능이야. 좀잘 보이고 싶고 괜찮은 선배이고 싶고 윗사람이고 싶으니까. 근데 전화를 하면서 내가 운전을 했을 때그 옆에 동승자는 뻘쭘하겠지. 얻어타는데 뭐차 주인이 통화를 개인적으로 한다는데 거기에서 뭘 하겠어요? 이 여직원이 하늘 같은 선배고 상사고 그런 갑과 을의 관계도 있었을 거고, 이거는 이제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돼, 희민. 안 그러면 한쪽으로만 생각이 기울게 되면 인생이 흔들려. 그러니까 당신은 좀더 냉정해야 되고 좀더 진실된 생각을 해봐. 남편이 불편해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옆에 동승한 자기 직원이 불편해할까 봐또 다른 거는 사적인 내 생활이 노출되는 게 싫었을 수도 있잖아. 그죠? 마지막으로 의심이 가는 거는 나의 인연법이 흔들리기 때문에
멀쩡하던 관계에서도 구설 시비가 따라들어. 그러면 이런 사소한 문제에 의해서 내가 내 남편을 목을 잡고 흔드는 거야. 남자들 도망갑니다. 지켜보세요. 이게 아쉬운 게 남편의 생년월일이 더 정확했다면 그 성향을 또 볼 텐데, 또 우리 희민이는 예민하기 때문에 한번 뭐가 꽂히면 끝을 봐야 되고, 내가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버선발 양발 뒤집듯이 이 남편의 뱃속 저 밑바닥까지 다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잖아. 그러니까 민감해하지 말고 좀 더 쿨하고 좀 더 자기 개발을 하면서 더 아름다워지세요. 오늘 사연 너무 간단했지만 의미 깊은 말이 숨겨져 있어. 부부는 을이다. 그리고 때로는 눈 감아주고, 때로는 가정을 지키고, 때로는 철저하게 털어본다. 어때요? 처음 시작한 콘텐츠인데 여러분들 만족하셨을까요? 더 좋은 사연과 재밌는 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